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가서 이런 돈을 번 사람들이 참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그 오늘 여러분들 우연히 보다 보니까 현대제철이 적자가 누적되다 결국 중국 사업에서 철수를 하는데 중국 가서 이런 돈을 크게 벌었다는 여러분들 사업가를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현대제철이 적자 누적이 돼가 철수를 한 거죠. 중국 가서 돈을 번 사람들이 참 만나기 제가 아는 아주 야무진 그런 사업가들도 손을 다 들고 나오는 걸 봤는데 예. 현대제철의 베이징 법인을 매각하게 되고 자산 규모만 758억인데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현대제철의 중국 사업 손실이 2200억 되고 텐진 법인만 하더라도 1146억 되고 이게 2017년이나 2022년은 사드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한중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던 그때 현대자동차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중국 사업 만성적자. 예. 최근 6년 사이에 중국 사업에서 2200억 정도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거다.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중국 가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을 내가 참 만난 게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보도를 보면서 현대제철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예. 한국의 롯데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현대자동차 함께 이름 진출했던 부품 기업들 손해가 참 많았죠. 예. 연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생겼네. 특히 현대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뭐 강판 공급 같은 걸 안 했겠습니까? 예. 어려움을 겪었는데 참 중국 가서 사업해서 돈 번 분들이 정말 찾기가 힘드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